2주 또 2주에 걸친 특집인데 1번이에요. 네. 1번 딱 하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리고 내 노래는 1번 할 노래다. 이번 선곡은 선곡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1번이 뽑혀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대단하네요. 금위에서 신의 시대는 갔어요. 금위에서 대단해. 오늘 이대로 향하는 가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선생님 앞에서 노래 부른 적은 있는데 네. 그게 무대였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좀 재롱 부리는 느낌으로 부르고 싶어서 네네. 원곡보다 조금 더 신나게 네. 편곡을 해봤어요. 최정훈 씨 무대로 출발! 마음이 딱 되게 좋아요. 첫 번째 무대 포문을 아주 산뜻하게 열어주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저 오늘의 첫 번째 무대 잔나비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앞에서 노래하면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이게 떨리네요. 그래서 선생님 웃으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창문 너머 어렴풋이의 생각이 나겠지요 라는 노래인데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누구 음악을 제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산울림 음악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나 저희 1집은 산울림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할 정도로 막 진짜 막 그래요. 네. 산울림 음악을 항상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경험을 저에게 어렸을 때도 하게 해주셨고 또 자라고 나서도 자꾸 무뎌지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선생님의 젊음에 그리고 선생님의 지금에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산울림 음악이 없었다면 저는 음악을 하지 않았을 거고 되게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께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신날 수도 있어요. 박수 같이 쳐주시고요. 신나시는 분들 일어나서 같이 춤도 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